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신질환자, 즉이 전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치주치료를 하는 거에 대한 아마 상당히 일반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주식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 위험도를 평가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생명을 다뤄야 되는 저희 의료인으로서는 최대한 환자로부터 정보를 얻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당연히 주의하겠죠. 중요하겠죠. 치과라고 하는 환경의 특성상 이 환자분들은 치과 생각만 해도 공포와 불안과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이 건강한 사람들조차도 힘든 치과 진료인데 이 몸에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분들로서는 더욱더 힘든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특히 저희들은 이제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마취제의 성분인 리도케인 자체에 알러지가 있는 분도 계시고요. 에피네프린과 같은 혈관 수축제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 버리는 분들도 발생을 합니다. 또 스케일링이나 루트플래닝 중에 염증이 있었던 잇몸들을 건드리게 되면 출혈이 되는데 이게 또 지혈이 안 돼서 이것 때문에 피를 철철 흘리는 분들도 발생을 하죠. 제 환자분의 경우이긴 한데 혈소판의 수치가 너무 낮아서 이 스케일링 할 때마다 입원을 하시고 수혈을 받는 분이 계세요. 여기 저희가 이러한 질병을 뭐라 그러죠? 네, 트롬보사이토페니아. 이 혈소판 플레이틀릿 자체의 숫자가 매우 낮은 환자들에게서 치과 진료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진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신질환자를 진료한다고 해서 꼭 사고가 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기절했다거나 저혈당 쇼크가 왔다거나 간질, 그다음에 아나필락시스 등이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영국의 결과이긴 하지만 1년에 이 치과의사 한 명당 한 케이스 미만, 상당히 많지 않은 숫자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어느 정도 적절한 대비만 하시게 되면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빈도 자체는 또 사실은 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36%의 치과 의사들처럼 10 케이스까지 해당하는 다양한 응급 상황들을 겪는 분들이 계시고요. 정말 단한 건의 사고일지라도 이것이 사망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은 환자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정말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항상 사고가 날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충분하게 시간을 들여서 히스토리를 직접 들어보셔야 되고요. 환자의 상황들을 자주 체크하고 드시는 약물이나 질병의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이 개업과 환경에서는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은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환자분들을 보낼 수는 없죠. 저희가 이제 고러한 질병들에 대해서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으로는 한 7가지 정도로 이제 해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심내막염에 관련된 그 내용만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요즘의 통계나 논문으로는 이게 과연 처방하는 것이 옳냐,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교과서상에서는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을 얼마나 처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또는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를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 콩팥 관련된 질환의 경우에는 항생제나 같은 약물이 콩팥에서 대사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처방하시는 약물이 신에서 대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감염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한 부분들 주의하셔야겠어요. 특히 콩팥 이식하신 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평생 드시는데 그게 또 치은 비대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치주질환 환자에 있어서 콩팥 이식하신 분들이 꽤 많이 내원을 하시게 될 겁니다. 폐질환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의 경우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러버댐을 걸고 치료하는 경우에는 이 특히 호흡에 장애가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암 관련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시면 특히 두경부 조사 후에 이하선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다시 회복은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 치아 우식 등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내 환자들에서는 사실은 드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천식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히스토리를 잘 받아 적어 주시면은 리스크를 좀 줄이실 수가 있겠고요. 간질 환자 역시도 대부분의 경우는 대학병원으로 이미 내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원가에서 이런 분들을 보기는 좀 드물겠지만 기존의 히스토리를 잘 받아 적어 보시면은 조금 더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당뇨는 오늘 조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당뇨와 같은 경우는 고혈압도 물론 많지만 고혈압은 조절이 잘 되세요. 하지만 당뇨는 조절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기가 당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거의 뭐 국내에서는 없지만 라텍스 알러지라든지 마취 주사에 알러지, 내지는 항생제 알러지, 페니실린 알러지 같은 경우들 잘 알아두시고 저희가 꼭 이런 것들은 미리 히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걸러내서 생명에 뭐 그렇게 위협이 크게 가는 거는 사실은 없지만 환자에게 피할 수 있는 이런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논문상에서는 이러한 약물들을 좀 준비를 해두면은 메디컬 이머전시를 좀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 개원가 환경에서 이런 약물들을 모두 구비하는 건좀 어렵습니다만 알고도 못하는 거랑 몰라서 못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뇨는 조금 자세히 볼 거예요. 일단은 당뇨는 일반적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병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당이 굳이 치과에서 이렇게 중요한가? 일단은 요즘 최근 들어서 노인 환자의 수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결국 당뇨를 가진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뇨와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 합병증, 그리고 최근에 여섯 가지 합병증으로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치주염입니다. 치주질환과 당과는 뗄래야 뗄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93년도와 2008년도의 연구에서 당뇨와 치주염은 서로 컴플리케이션과 리스크 팩터라는 것이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연장선상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구강 내에 당뇨의 어떤 이 발현되는 증상들을 좀 알아두시면은 혹시 놓치고 있는 당뇨병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기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다섯 가지 현상들, 구강 내 발현 현상들을 알아두시면은 당뇨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 중에 환자가 이러한 현상들, 뭐 두통, 그다음에 부들부들 떤다거나 식은땀을 쭉쭉 내거나 아니면 기운이 빠진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생기면은 저혈당이 오고 있다는 사인이죠.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 음료라든지 아니면 요구르트 같은 것들, 뭐정 없으면 설탕물이라도 좀 먹여가지고 환자분들의 당 레벨을 다시 맞춰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음식을 못 먹을 경우에는 이 라인을 잡아주시거나 고러한 라인도 못 잡을 경우에는 이 근육 주사를 놓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당이 있으면 치과 진료를 못 받는다라고 했었어요. 임플란트도 못하고 수술도 못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당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임플란트 치료로 구강의 리해빌리테이션을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플란트가 좋아졌기 때문에 당뇨와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하는 것이 꽤 안전한 수식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환자에 특화된 임플란트 같은 것들이 개원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들에 대한 이 케어, 치과에서가 굳이 해야 되는가?
자신 없다. 내가 할 필요 없다. 그리고 환자들도 기대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의견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자각을 하고 반성을 해서 좀더 열심히 하자라고 했는데, 후속 연구를 보게 되면은 치주과 의사나 일반 치과 의사나 둘다 비슷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고 주의사항 알려주고 그냥 그 정도로 끝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당뇨병 환자들, 저희가 좀더 적극적인 처치와 조치를 통해 가지고 환자분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해 주려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 오늘은 이제 전신질환 환자의 치과 치료 시에, 치주 치료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논문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 왼쪽은 전문가들이고요. 오른쪽은 GP, 일반 의사들입니다. 일반 의사들이 훨씬 더 걱정이 많아요. 전문가들은 확률, 그리고 가지고 올수 있는 결과, 최악의 상황,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이 일반인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개인의 어떤 가치관까지 포함이 될 정도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불안감과 정말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되죠. 뭐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위안을 삼을 수는 없지만, 영국에서 나왔던 이 발표에 따르면은 이 치과 프랙티스에서 메디컬 이머전시는 매우 드물다라고 저희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해서 마음 놓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충분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환자에게서 사건, 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훌륭한 치과의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동영상들은 여러분이 개업 후에도 10년, 20년 뒤에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동영상이니까, 10년, 20년 뒤에 아, 박정철 교수가 저렇게 젊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보실 수 있도록 계속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러한 동영상 자료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더 좋은 진료를 환자분들에게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딱한 시간만 더 하시면은 이번 학기가 끝이고 여름방학이 다가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고개 쳐박고 있지 말고, 저랑 웃는 얼굴로 재밌게 수업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이상하셨습니다.